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여러분, 네,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따숩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저희 오늘 제가 이게 몬스테라 알보, 그러니까 무늬종이 요즘에 희귀 식물로서 굉장히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조이폴리아 가서도 이 희귀종 식물들을 여러 개 들여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언박싱을 했었잖아요. 거한 10개 종 이상 들여왔던 것 같아요. 쬐끄만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 희귀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이름이 엄청 길죠? 외우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아주 귀하고 멋진 이런 몬스테라 알보, 그냥 좀 약칭으로 몬스테라 알보라고 칭하죠. 참 보면 볼수록 멋있어요. 왜이 몬스테라 알보를 이렇게 사람들이 예뻐하고 이것을 키우고 싶어 하나, 저도 요즘에 들여와서 자꾸자꾸 보면 볼수록 다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잘 들여왔는데 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몬스테라 알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들여온 것 중에 이것도 알보하고 약간 비슷한데 찐잎이고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연두빛 바리에 같아요. 변종이죠. 무늬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에서 많이 변종이 돼 있어요. 연두색, 뭐 이렇게 약간 옐로우빛으로 많이 변종이 됐죠. 흰색도 좀 섞여 있고요. 이제 밑에는 초록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린 잎은 초록인데 이렇게 또 커가면서 이렇게 바리에가타로 변합니다. 변종으로, 무늬종으로 변해요. 요거의 이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름이 길어요.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 네, 플로리다 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로덴드론 종류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옐로우 빛과 흰 빛을 이렇게 점점이 나타내기 때문에 플로리다 고스트라고 한것 같아요. 고스트라는 뜻은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 네, 요런 것을 고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네, 하얗게 됐을 때는 고스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을 때는 초록이와 흰색과 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삼반무늬라고 해요. 삼반무늬. 네. 요거는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여기가 흰색, 여기가 초록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은 반반무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반반무늬는 거의 없네요. 요게 약간 반반무늬 비슷할까요? 여기가 고스트 부분이고 이게 새로 나온 잎인데 요즘에 많이 강해졌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여리여리 아주 얇은 잎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몬테라 알버가 지금 물줄 때가 됐어요. 물줄 때가 언제냐면 그거부터 알아야 물을 주겠죠. 물줄 때는 이 이제 이렇게 흙을 만져봤을 때 겉흙이 좀 이렇게 말랐을 때, 네, 속흙까지 말랐으면 더 좋고요. 근데 겉흙이 마르고 이렇게 속에 흙도 이렇게 마르면 여기 잎들이 이렇게 약간 축축 처져요. 처지면서 말려요, 이렇게. 네, 조금 뭔가 힘이 없죠? 네,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물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이럴 때 물을 줘도 요 아이들은 잘 자라요. 원래 이게 크게 까다로운 아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은 아니지만 요거를 좀더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시죠? 요게 왜 뭐가 중요한지는 아시죠? 이렇게 초록잎이 많으면 미워요. 요런 싱거와 초록이가 막 섞여 있을 때 아주 예쁜 거라고 하죠. 이렇게 싱거와 초록이가 막 섞여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키우려면은 저희가 이렇게 주는 물보다는 영양제를 좀 줘야지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간엽 식물 영양제로는 그 저희가 말하는 인산, 질소, 그리고 칼리 그세 가지가 거의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다 줄 건데요. 요 피터스라는 결실기용, 이거는 요런 무늬 종 있잖아요. 요런 데 주면은 이 무늬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온대요. 이게 초록 무늬가 좀 적게 나오고 흰 무늬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초록이가 좀 얇게 나온다는 거죠. 질수예요. 잎을 초록이로 하는 게 4, 25가 인, 35가 칼리예요. 칼슘. 네, 이거는 뿌리를 아주 강하게 하는 거고, 질소는 이렇게 초록, 이렇게 나뭇잎을 강하게 하고, 요거는 이제 줄기를 강하게 하는 질소와 인과 칼리.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6대 미랑 요소가 이제 섞여 있거든요. 네, 요런 걸 줘야지, 예, 무늬종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늬종은 여태까지 많이 안 키워봐갖고, 요거를 요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 사용하는 방법을, 봤더니, 뜯어볼게요. 오늘 언박싱도 하는 거네요.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푸른빛이에요. 푸른빛인데, 여기 안에, 요 상자 안에, 요거를, 요, 이 안에 또 수저가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옆면시비는 1000대 1이고, 간주시비는 2500대 1이거든요. 나뭇잎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대 1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요거 하나에다가 1리터, 지금 제가 1리터의 물을 떠왔거든요. 요거 하나에다 1리터의 물을 섞어서 주면 딱 맞더라고요. 1리터의 물에 요거 하나, 네,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으면, 요게 이제 물뿌리개가 좀 파래서 그렇지, 요게 그냥 흰색 물에다 섞으면 약간 파란색을 띄워줘요. 그래서 요렇게 섞어가지고 1리터의 물에 요거, 숟가락 하나 넣어서 물을 주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요거는 무늬가 요렇게 이제, 삼반 무늬로 돼 있고요. 이렇게 찐잎도 돼 있고 아주 예쁘게 나뭇잎이 처음에 요, 첫 잎은 요렇게 예뻐요. 요 잎에서 요거를 지금 이게 이제 미들 삽수거든요. 중간 삽수. 중간 삽수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보세요. 아, 여기에 지금 잎이 하나 나왔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삐죽이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 많이 자랐나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요거 물을 지금 줘볼게요. 1대 1000으로 탄그 결실기용 피터스 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흠뻑 줍니다. 이게 지금 물줄 때가 돼가지고 겉흙도 마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탑사스로 분양을 받아온 건데, 아, 이거 탑사스도 상당히 탐이 나죠? 네, 탑사스는 요거는 이제 지금 잎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아직 요거는 새 잎은, 요거 이제 새 잎이 나온 거고, 굉장히 이거 새 잎이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아주 연했던 건데, 많이 초록이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쁘게 색깔이 더 나오게 하려면 이 결실기용 피터스 물을 주면 더 좋겠죠. 이런 것도 아주 초록이가 아니고 약간 엷은 색으로 변해주면 더 좋겠죠. 이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 탑삽수 보면 여기에 지금 또 블룩블룩하게 아기를 가진 듯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블룩하죠. 여기서 또 하나 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잎이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잎이 말라가지고 축축 처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흠뻑 줘요. 마지막으로 또. 또 이제 중간 삽수예요, 이것도. 미들 삽수인데, 요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이 하얀색 무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런 게참 이쁜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고스트로 이게 전체가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초록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또 이렇게 아기를 생산해 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옆에서 처음에는 그냥 점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옆에서 삐죽 나오고 있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게? 좀 이따 여기서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블록블록한데?
이렇게 요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입을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에 10만 원 주고 사는데 하나에 하나씩 나오면 10만 원, 하나에 10만 원씩 생기는 거네요. 네, 욕심이지만 아무튼 네, 계산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네,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물을 이렇게 이제 섞어서 주시고 나서 물이 좀 모자른다 싶으시면 저거 안 타시고 그냥 물 조금 더 주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주 멋진 아이죠.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 네, 이것도 멋진 아이인데 여기다도 똑같이 무늬종에 주는 그 물을 똑같이 이거 피터스 물을 줍니다. 네. 이 아이들이 더욱더 멋지게 무늬종으로 자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와 중간 삽수 두개 하고 이게 탑삽수 물을 다 주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물이 아니고 특별한 물을 먹었으니까 더욱더 예쁘게 자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아이들 더욱더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요게 아주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